이 세상은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는 차별지입니다. 평등이 너무나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이와 성격과 체격이 차이가 나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있고 아름답고 추한 용모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며 학력의 차이도 있고 조직체계 내에서는 계급의 높고 낮은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와 인종의 다름으로 인한 차별과 분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것들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으며 노력과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면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한다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이를 극복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한다면 뿌듯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만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른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흉악한 범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와 같은 불행을 안겨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만 꿈꾸다가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그 칼끝을 남에게 돌리는 무지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알뜰하게 쓰면서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욕심으로 남을 속이고 협박하고 권력을 휘둘러서 더러운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청복을 짓는 것과 탁복을 짓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을 뿐이고 결국 언젠가 이로 인한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평등하게 비춥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고 밉고 고운 것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비춥니다. 향기나고 아름다운 꽃밭은 더 잘 쬐어주고 더러운 쓰레기장은 대충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구석 소홀함이 없이 그저 무심하게 비춥니다. 다만 해가 뜰 때 높은 산은 더 일찍 햇볕을 받고 더 오랫동안 따스함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깊은 골짜기는 가장 늦게 햇볕이 다다르게 되고 그러고도 금방 그늘이 되어버립니다. 높은 산과 등성이, 평지와 계곡의 차이는 스스로의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관건일 뿐 태양이 고르고 선택하여 빛을 쬐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중생구제를 위해 자신을 갈고 닦은 보살의 경지이고 평지는 일반 중생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깊은 골짜기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온갖 사악한 짓을 일삼는 지옥이나 악귀들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고매한 인품을 닦아서 따뜻한 햇볕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볕이 잘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굶주림과 공포와 싸우고 있을 것인가는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무심한 태양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법화경 약초유품에는 구름이 온 천하를 덮고 있다가 비가 되어 온 대지를 적시며 골고루 차별하지 않고 내릴 때 연약한 풀과 작은 나무와 큰 나무가 각각 비를 맞게 되는데 작은 풀포기는 아주 작은 양의 비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큰 나무는 아주 많은 양의 비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빗물이 넓은 대지에 골고루 내리지만 초목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품성에 따라 달리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독초는 독을 만들고 약초는 약을 만들게 됩니다.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과 비와 물은 어느 것 하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베풀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각각의 중생들은 그 그릇에 따라 달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약초요품의 비유는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설법을 하시지만 중생들은 자신의 마음과 그릇 크기에 따라 달리 듣고 달리 해석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근기에 따라 스스로 차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유심중생. 중생은 아무리 고귀한 행동을 하고 뜻깊은 생각을 내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알게 모르게 나라는 주체를 늘 의식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니까 자꾸 더하게 되는데 그 행복감을 느끼는 주체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심없이 베푼다고 하여도 언젠가 그 복이 자식에게라도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보상심리조차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하여 자신의 고귀한 심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중생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존재하므로 역시 완전한 무심은 아닙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중생이 아닌 부처입니다. 무심불. 처음 무심불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자비심도 없다는 뜻인데 부처가 자비심이 없다면 왜 굳이 부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니 자비를 베푼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심불의 무심은 무분별심이니 나와 남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심불의 무심은 무량심이니 헤아릴 수 없이 무한으로 큰 마음입니다. 무심불의 무심은 무변심이니 끝간데가 없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입니다. 부처란 탐진치와 선악과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모든 번뇌를 벗어나 무념무상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중생을 향한 마음은 무변광대하여 헤아려 짐작할 수 없는 무진장이며 무한의 경지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시니 모든 중생 앞에 하나하나 나타내시어 인연따라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한 발짝도 움직여 본 적이 없구나.